네, 안녕하세요. 태영 작가 채널의 가족 여러분들. 저는 태영 작가이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국 일정을 다 소화를 하고, 밀린 업무들을 다 처리하느라 약간 업로딩이 늦어진 점 한번 사과를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신 주제예요. 바로 삼각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삼각대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는 삼각대가 왜 필요한지. 요즘에 카메라가 엄청 좋잖아요. 삼각대 굳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답을 줄수 있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렇게 구매를 한 삼각대, 정말 나는 잘 활용을 하고 있을까? 삼각대가, 다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삼각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삼각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각대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환경과 목적에 가장 알맞는 삼각대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삼각대를 샘플로 보여드리면서 약간의 설명도 곁들이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삼각대 구매를 기대를 하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는 왜 삼각대를 필요로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촬영을 할때 우리는 삼각대를 필요로 합니다. 보통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라는 것은 제품 촬영을 흔히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촬영들은 실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내는 어둡죠. 어두우면 우리는 셔터 스피드를 낮추어야 많은 밝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셔터 스피드를 낮추면 우리는 손떨림에 굉장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에 카메라 장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동일한 앵글로 촬영을 하는 게 많은 것이 바로 제품 촬영의 특징이에요. 그런 것들을 앵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삼각대에 올려놓고 동일한 환경 첫 번째만 딱 세팅해놓고 계속 똑같은 제품들을 찍어내는 거죠. 바로 그런 촬영 기법이 필요한 것들이 바로 실내 촬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삼각대가 필요로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삼각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특수한 앵글을 필요로 할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 위에서 밑으로 찍는 앵글. 예를 들면 제가 손으로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그거를 도화지에 제가 그리고 있는 장면만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샷이 아니라 제 손만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찍을 수가 있게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또 삼각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대는 또 특수한 삼각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삼각대를 필요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카메라 렌즈가 갖고 있는 최상의 최상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땡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삼각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파지하는 법을 잘 훈련된 그런 사람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림이 카메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상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삼각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흔들림이나 어떤 불필요한 무브먼트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혹은 모노파드라는 그런 일자형의 삼각대에 장착을 하고 우리는 촬영을 할때 가장 높은 선회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대를 필요로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바로 브이로그 촬영인데요. A7 마크 3로 브이로그를 찍는 것도 처음이에요. 기존에는 항상 스위블 스크린 액정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캐논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촬영을 해 왔었는데, 이렇게 제 자신을 보지 않고 촬영을 하니까 뭔가 어색하기도 한데, 막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바로 브이로그용 삼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릴라 파드라는 건데요. 이게 5K입니다. 5K. 1K부터 5K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무겁고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는 소니 A7 Mark III에다가 지금 굉장히 컴팩트한 렌즈를 끼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팅도 가끔씩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벌키한 세팅을 다룰 수 있는 게 이런 고릴라 조비에서 나온 고릴라 그런 삼각대 5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품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삼각대를 이렇게 꼽으려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찍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뉴욕을 나가볼 건데요 등등의 주제로 브이로그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고릴라 파드에 대해서만 또 영상을 만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삼각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지금 네 번째까지 했는데요. 자 다섯 번째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휴대폰에 적어 놓는 거를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게 다섯 번째 우리가 삼각대가 필요한 것은 바로 장노출과 같은 특수한 사진 기법을 활용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노출이 뭐예요? 노출을 길게 하는 사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폭포가 있죠. 폭포를 그냥 찍으면 멋이 없어요. 하지만 노출을 길게 해서 폭포를 찍게 되면 폭포의 물줄기의 흐름이 비단결같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찍기 위해서 우리는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삼각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폭포를 향해서 앵글을 맞춰놓고 촬영을 해야지만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폭포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별사진 있죠. 별사진도 장노출의 그런 기법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몇 초 막 긴 시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떨림을 여기 카메라가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각대에 안전하게 올려놓고 찍어야지만 가능한 사진 기법들 때문에 우리는 삼각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각대를 활용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영상 촬영할 때도 우리는 삼각대를 활용을 해요. 오! 영상 촬영할 때 짐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짐벌도 쓰지만 미국의 웨딩 촬영 혹은 무비 촬영 이런데 의외로 또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영상용 삼각대이거든요. 바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영상용 삼각대예요. 여기다가 카메라가 있겠죠? 카메라가 있고 이렇게 오늘 나사를 한번 풀고 이렇게 돌리고 굉장히 스무디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영상 손으로 찍을 때는 흔들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흔들림이.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 부드럽게 영상이 물 흐르듯이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용 삼각대도 우리가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영상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상 속의 주제는 자, 우리가 이렇게 구매를 한 삼각대를 어떻게 써야 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카메라나 렌즈에 장착이 된 그런 IS, 손떨방 기능이 요즘은 소니나 캐논이나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갖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또 다른 그런 떨림을 자체적으로 줘버려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주는 떨림과 기계에서 주는 떨림이 만나서 떨림이 상쇄되어 버리는 뭐 그런 과학적인 기술을 근거로 한 기술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이공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정보일 수도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메커니즘을 활용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IS를 꺼주셔야지 삼각대를 활용할 때는 좀 더 선명한 사진이나 영상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셔터를 누를 때 또 손떨림이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셔터 타이머라는 기능이 있는데 2초나 10초나 어떤 카메라는 5초 뭐 등등의 디테일하게 세팅을 가능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셔터를 누르고 2초 뒤에 촬영이 되거나 10초 뒤에 촬영이 되게 세팅을 해주시면 아무런 떨림 없이 안전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타이머 기능이 난 싫다, 나 바로 찍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리모컨도 액세서리로 팔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을 활용하시거나 이런 걸 구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카메라들은 그냥 와이파이 있죠. 카메라랑 어플리케이션이랑 같이 조작을 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작하고 애퍼처를 조작하고 하면 셔터 이렇게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셔터를 누르지 않고 떨림 없이 그냥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삼각대를 활용하시는데 좋을 거예요. 네, 제가 세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대 종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삼각대는 제가 이 또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요런 삼각대입니다. 요런 삼각대 뭐라고 지칭할까요? 그냥 가장 흔하디 흔한 삼각대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카메라를 살 때 끼워 팔기도 해요. 어떤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히 많이 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의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혹은 싸구려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 특징은 겁나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삼각대 괜찮아요. 지금 제가 제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삼각대도 굉장히 싸구려입니다. 딱 봐도 싸구려같이 보이죠? 그 뒤에 어지러운 집안은 오케이. Anyway, 그런 삼각대도 집에서 쓰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전문 촬영 스튜디오 일 때는 비싼 거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태프들도 많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모델들이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발로 한번 툭 치면 삼각대도 같이 쓰러지고 삼각대 위에 있는 수백만원, 수십만원 넘는 그런 고가의 제품들이 같이 없어져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에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쓸만하다는 점. 이거의 또 다른 특징은 하여튼 겁나 약하고 겁나 잘 부서지고 그냥 저냥 전천후로 집에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다라고 결론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또 섭섭해요. 왜냐면 그냥 갖고 다니기 되게 편하거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릴 삼각대는 바로 요 녀석인데 생긴 게 특이하죠. 약간 뭐 대가리 한번 보세요. 외계인 같기도 하고 요렇게. 요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위에서 밑으로 찍을 수 있는 삼각대의 모습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요런 삼각대를 활용을 해서 카메라 여기 설치해 놓고 여기서 막 끄적이는 모습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한번 촬영도 해볼 건데 어쨌든 요런 삼각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삼각대가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은 바로 요 건 헤드라는 건데 되게 특이하죠? 마치 총, 이름 그대로 총이에요. 총 헤드라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올려놓으면 요렇게 방아쇠만 잡아당기면 요렇게 자유자재 각도로 조절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굉장히 속도감 있는 촬영을 할 때 유용한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딩 촬영이나 순발력을 요하는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 요런 헤드를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시면 아주 스마트한 구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대 같은 거는 제가 브랜드는 Vanguard라는 브랜드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약간은 무거운데, 이거 무거워라. 많이 무겁네요. 많이 무겁고 많이 무거우면서 좀 튼튼해요. 튼튼하고 무거우면 삼각대는 좀 좋은 점이 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아까 어린애들이 발에 걸리거나 해도 삼각대가 넘어지지 않을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이 벵갈드에서 구매를 했고, 이런 헤드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따로 구매를 해서 그냥 또 다른 헤드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성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볼 거예요. 바로 여기 발 있죠? 발 부분. 와, 나 조수 한 명 필요할 것 같아. 혼자 못하겠어. 자, 이거 발 부분. 발 부분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딱 열면 내려가요. 요런 특성이 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삼각대는 또 다른 그런 발이에요. 이렇게 돌리는 발이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삼각대는 바로 칼본 파이버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레어 포토 중국 브랜드에서 제가 증정을 받은 삼각대입니다. 이거는 영상용 촬영 헤드를 지금 장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칼본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세 가지 소재, 플라스틱, 알루미늄, 칼본 가운데 칼본이 가장 비싸고 튼튼하고 은근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젯이 좀 되시는 분들은 칼본을 구매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볼 헤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영상용 볼 헤드인데 엄청 좋습니다. 진짜 한번 써보시면, 짐벌을 굳이 안 써도, 물론 짐벌은 이동하는 거에 대한 특성이 있지만 이동을 하지 않는 그런 영상용 촬영을 할 경우에는 이런 삼각대, 영상용 삼각대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칼본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좀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이렇게 잡아도 크게 춥다는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를 좀 태워가지고 삼각대를 친절하게 만들어 놓았네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겁나 차갑습니다. 겁나 차가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전부 다 어떤 따뜻한 재질을 이렇게 감싸놨어요. 그리고 발도 한번 보여줄게요. 발을, 요 발이 편리해요. 요 보시면 한 방에 돌려요. 이렇게 돌리고 한 방에 다 풀어요.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한 방에 잠궈버려요. 이렇게 어떻게 잠그냐? 이렇게 잠궈. 오케이. 이렇게 잠궈버려요. 되게 빠르죠? 요런 특성이 있는 게 바로 요런 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단추가 또 있어요. 보이죠? 요거를 살짝 위로 올리면 이렇게 다리가, 으아! 지금 새 제품이라서 겁나게 딱딱한데, 요렇게 180도까지 다리가 회전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앵글의 그런 창의적인 그런 앵글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레오포토의 삼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증정을 받긴 했으나 금액을 받고 뭐 좋은 칭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테스팅을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부드러워요. 그냥 모션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 속에서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래서 영상용 촬영 삼각대 강추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지금 찍고 있는 요 삼각대 브이로그용. 이거의 특징은 우선은 컴팩트해서 활용도가 높아요. 뭐 갖고 다니기도 좋고 여행용으로도 좋고, 근데 은근 무겁습니다. 5K를 제가 괜히 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거워요. 그래서 차라리 4K를 살까? 라는 생각을 좀 약간 후회를 하긴 하는데, 나름 잘 쓰고 있어요. 나름 잘 쓰고 있고, 근데 단점이 있는데, 여기 발 부분이 동그랗잖아요. 요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스테이블 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팅을 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 세팅을 올려놓고 이렇게 삼각대를 만들어서 지지를 해놓으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그냥 쓰러져 버리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고릴라 파드를 활용할 때는 주의를 하면서 여기 집안에 세워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바로 이번
삼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요 정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대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팁을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요 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발. 여기 고무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게 있는데, 여기 레오포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스파이크를 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스파이크 보이죠? 요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쓰냐면, 요 둥그런 고무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뺄 수가 있어요. 뺀 다음에 스파이크를 장착을 하는 거죠. 스파이크를 장착을 할 때는 이제 땅 완전 진흙이라든지 그런 그냥 말 그대로 그 모래가 있는 그런 데서 촬영을 할 때 스파이크를 박으면 이제 땅속으로 박히겠죠. 그래서 좀 더 스테이블한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분리하고 장착할 수 있는 삼각대가 여러분들의 그런 활용성을 넓히는데 좀 더 나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 또 말씀 안 드린 거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 어땠는지 남겨주시고, 그러면 2019년도 설날이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좀 뒤늦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안녕.